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스포츠 브라 리뷰 편이에요. 드디어 데려왔습니다. 레깅스 편에 이어서 많은 요청이 있었는데 제가 체형에 따라서 뭐 가슴이 큰지 적은지 어깨가 넓은 편인지 좁은 편인지 체형이 작은지 굴레가 작은지 또 운동한 스타일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구분하는 방법을 좀 가이드라인을 해드리고 스포츠 브라를 이제 착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언지를 해드리려고 해요. 가끔은 그냥 일반 브라를 착용하고 운동하면 안 돼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거를 강요하고 싶진 않거든요. 선택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연구 결과에서도 AA컵의 이제 여성도 러닝할 때 가슴이 최대 4cm 가량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걸 반복을 한대요. 특히 우리 가슴을 지지하는 게 쿠퍼 인대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인대가 한번 늘어나면은 돌아오기가 쉽지 않대요. 근데 저는 이걸 보고 약간 놀랬거든요. 약간 무섭다. 일단 무섭다라는 게 저의 가장 크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저는 이거보다는 일단 운동을 한다면 운동에 맞춰서 복장을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집중도나 효과를 높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긍정적인 의미로 운동의 효과를 더 보기 위해서 내 가슴을 지키기 위해서 스포츠 브라를 착용하는 거는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단 앞지퍼 브라의 제품들은 따로 모아서 리뷰를 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약 10개 브랜드에 20종이 넘는 브라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다 입어가면서 타이트하고 빠르게 리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인의 브랜드죠. 나이키부터 시작할게요. 제가 지금 나이키 브라를 입고 있는데 나이키로 보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기존의 나이키의 결과는 살짝 다른 디자인의 느낌이 들거든요. 일단 백에서 포인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뒤에 라인들이 너무 예쁘게 잘 빠져있고 앞으로 봤을 때도 가슴을 잡아주는 형태나 그런 느낌이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그 밑둘레나 가슴을 잡아주는 느낌 자체가 저한테 되게 잘 맞는 편이라서 제가 느낌이 좋은 것 같고 나이키 수시 럭스 브라라는 제품이에요. 러스트 핑크 스몰로 샀는데 제가 요가복 라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S로 산 거고 제 한 70C 정도의 제 가슴 사이즈에 맞게 입기 위해서 M 사이즈로 보통 구매를 하는데 나이키에서 제품을 구매하려고 한다면 사이트에서 리뷰를 꼼꼼하게 보고 비교해서 사이즈를 선택하는 걸 추천할게요. 사이즈가 제품마다 진짜 차이가 커서 리뷰를 참고하는 게 저는 제일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는 미디움 서포트 라인인데 나이키는 하이 서포트, 그 다음에 미디움 서포트, 라이트 서포트로 그런 강도가 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운동 종류나 내가 착용감을 좀 타이트한 걸 좋아한다고 하면은 좀 하이 서포트 그리고 고강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하이 서포트 아니면 미디움 서포트를 선택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조금만 많이 먹거나 생리 직전에 가슴이 좀 더 부풀었다. 저는 생리 한 일주일 전에 가슴이 많이 커지는데 한 한두 컵 사이즈가 커질 때도 있어요. 그 정도로 가슴 사이즈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생리 전에 이 S 사이즈를 입는다면은 좀 작을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신축성은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 나이키가 어떤 제품은 신축성에 포커스가 돼 있고 어떤 제품은 지금 이것처럼 디자인에 포커스가 많이 제품이 나오는데 저는 이 나이키에서 요가복 라인이 많아지는 거에 굉장한 박수를 보내지만 조금 더 이런 신축성과 디자인이 융합되는 제품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품 갑니다. 나이키 수시 퓨츄라 브라예요. 핑크 M 사이즈고요. 얘는 미디움 서포트 제품인데 일체형 패드예요. 그래서 살짝 보여드리면 여기 사이에 홈이 있거든요. 여기에 패드가 얇게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어요. 따로따로 캡이 두 개가 아니라 수영복 안에 이렇게 캡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것처럼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앞에 핸드폰을 보관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면 좀 불안할 것 같고 입었을 때 딱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나이키스럽고 클래식한 느낌이 강하죠. 실제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제가 지금 오늘 체중이 52.5kg예요. 52.5kg에 밥을 든든하게 한 끼를 먹었다 그러면은 딱 밑둘레나 이런 가슴이 전체가 딱 깔끔하게 맞는 느낌이 들고요. 제가 원래 둘레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S 사이즈의 체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한 사이즈를 업해서 구매하세요 라는 리뷰가 정말 많았습니다. 뒤에도 아주 깔끔해요. 다음 제품은 나이키 인디 시뮬스 브라예요. 얘는 라이트 서포트 제품이거든요. 금액은 45,000원 제품인데 39,000원에 구매를 했고요.
진짜 편해요. 제가 지금 이 세 가지 제품 중에 거의 1등이에요. 왜냐면 그 정도로 자주 입고 자주 빨아서 약간의 보풀기도 있거든요. 뒤에는 약간 이런 X자 모양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데 일단 입고 벗을 때가 좀 편하고 제가 일상복을 입을 때도 생각보다 일반 브라보다 스포츠 브라 편한 거를 많이 착용을 하는 편인데 룰루레몬을 제가 거의 입지만 이 아이도 생각보다 많은 날을 저를 제 가슴을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검정 색깔을 샀지만 저는 이 라인별로 다 가지고 있어도 되게 쓸모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검정색은 기본으로 딱 잡아주는 데다가 이게 두껍지가 않으니까 일반 뭐 니트라든지 뭐 그냥 맨투맨이라든지 가벼운 티셔츠들을 입기에 정말 적합하고 이 끈이 얇아요. 근데 저는 두꺼운 걸 입을수록 어깨가 더 넓어 보이는 그런 체격을 가지고 있어서 어깨가 그렇게 막 넓은 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목선이나 이런 쇄골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얇은 끈을 선호하거든요. 이거는 제 취향 때문에 이걸 조금 더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나이키 친구 브랜드죠. 아디다스 제품이에요. 제품 이름은 귀여워요. 올미 3S 브랜드 화이트 S 사이즈를 구매했거든요. 왜냐면 X 스몰 사이즈부터 X 라지 사이즈까지 총 5가지가 있었고 X 스몰은 아마 컵이 조금 더 작게 느껴질 것 같아서 S를 구매를 했는데 금액은 49,000원이고 39,2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리뷰 평점이 4.9점이었거든요. 라이트 서포트고 방금 전에 제가 나이키 입었던 제품이랑 서포트 정도는 비슷해요. 근데 이 면적 자체가 앞에 좀 좁다 보니까 지금 가슴이 약간 글래머러스하게 보이는데 남성분들은 모르겠지만 A컵 여성분들도 약간 내장캡을 추가하면 C컵, D컵이 되거든요. 근데 얘도 안에 내장캡 자체가 약간 이렇게 가슴을 받쳐주는 그 푸쉬업처럼 약간 도톰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가슴을 잡아주는 느낌이 있는데 이 어깨가 저를 불편하지 않게 해서 일단 좋았고 뒤에는 진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나는 아디다스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아무래도 좀 심플하고 깔끔한 걸 좋아하는 그런 취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가슴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내가 이런 다른 티셔츠랑 같이 이거를 병행해서 운동을 한다고 치면은 너무 저를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달리기에는 좀 가슴이 흔들릴 수 있겠지만 뭐 요가나 필라테스나 홈트레이닝 정도는 충분하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요가복 브랜드 파티예요. 안다르. 제가 레깅스 할 때 안다르랑 잭시믹스 건을 리뷰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브라탑에서 준비를 했거든요. 지니 셋업 브라탑이고요. 원블랙 이 사이즈를 구매했어요. 왜 이 사이즈를 구매했냐? 이게 4사에서 5 사이즈한테 추천을 한다고 했고 0 사이즈부터 8 사이즈까지 0, 2, 4, 6, 8까지 총 5가지 사이즈가 있어서 두 번째 사이즈를 저는 골랐어요. 그리고 리뷰가 757개 중에 평점이 4.8이라서 높은 편이었거든요. 에어쿨링이라는 안다르에서 좀 유명한 레깅스 라인이 있는데 걔랑 같은 제품으로 나왔고 인기가 굉장히 많은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원단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깔끔해 보이잖아요. 지금 이 정도는 브라탑이고 지금 얘는 브라탑보다 좀 롱라인으로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크롭 형태를 입을수록 제가 허리가 좀 더 얇아 보이고 몸을 좀 더 예뻐 보이게 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크롭 형태를 굉장히 즐기거든요. 뒤에도 되게 깔끔해요. 제가 이거를 그냥 브라 대신으로도 입어봤는데 아까 제가 추천했던 아디다스랑 그 나이키 심리스 브라처럼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줬고 이 끈이 잡아주는 느낌이 조금 약한 느낌이 들었어요. 대신에 이 뒤에 이 조절 라인이 있기 때문에 얘를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두면 바스트가 좀 더 크신 분들도 잡아주는 느낌을 충분히 느끼겠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안다르는 이 제품 하나였는데 이 제품 하나가 굉장히 만족스럽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군더더기가 없어요. 깔끔, 깔끔 그 자체. 금액도 39,000원. 다소 느낌이 비싼가 싶다가도 그 편안하고 안정적인 느낌의 그냥 기본템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두 철 꾸준히 내가 입겠다 싶으면 충분히 돈이 아깝지 않을 만큼의 금액이에요. 자, 제가 에슬레저 룩을 입을 때 기본템으로 또 레깅스의 색감이나 그런 바디 체크용으로도 많이 제시믹스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데 뭔가 오래 입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사는 건 아니고 한두 철을 좀 자유롭고 좀 다양한 컬러로 입겠다라고 생각하는 브랜드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제가 지금 이 탑을 되게 잘 고른 것 같아요. 에델린이라는 제품이고 이게 그레이시 스킨색 컬러, 그 다음에 얘는 백 아이보리 컬러예요.
지금 딱 보면은 S 사이즈 딱 예쁘게 맞게 입었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M 사이즈예요. 잭시믹스는 생각보다 이게 신축성이 좋게 나온 건지 타이트하게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항상 M 사이즈를 입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S 사이즈부터 X 라지 사이즈까지 총 4가지가 있는데 저는 두 번째 사이즈 M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 리뷰 평점이 4.9점짜리예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 그레이시 스킨 구매한 지가 몇 달 됐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 지금 접힌 자국이 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잭시믹스 제품에서 가장 아쉬운 거는 원단 자체가 세탁을 통해서 가장 해지는 정도가 좀 빠르게 소진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오래 입을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거거든요. 이거 대신 입으려고 또 화이트를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왜냐면 금액이 29,000원이에요. 방금 전에 제가 추천했던 안다르 제품보다 만원이 저렴한데 더 편하게 데일리용으로 입으면 되겠다 싶었고요. 저처럼 스킨이 좀 얇은 편이신 분들한테는 이거 자체가 잘 맞을 텐데 체구가 조금 더 몸이 크거나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얇은 끈이 살을 좀 짓누를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어깨끈의 취향에 따라서 또 체형이나 그런 착용감에 따라서 피드백이 다를 것 같고요. 반면에 이 밑에 메쉬 소재로 돼 있는 이 그물 형태로 돼 있는 밴드는 사진으로 봤을 땐 불편해 보였으나 실제로 입었을 때 편하다는 게 제 평이입니다. 다음은 아비가엘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제가 영상이나 사진에서 가끔 입은 제품인데 딱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약간 다이아몬드 쉐입으로 이 가슴에 비해서 흉곽이 좀 얇게 떨어지잖아요. 제가 이런 크롭 라인을 좋아하다 보니까 구매하게 됐는데 실제로 이것도 M 사이즈를 구매했는데 잭시믹스에서 나오는 브라탄 라인에 비해서는 약간은 넉넉하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어깨도 뭐 죄이지도 않고 허리도 뭐 편안하고 오히려 이렇게 뜨거든요. 이게 새 제품인데도 뜨고 이 제품도 지금 몇 번 입었지만 이미 약간 뜨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깔끔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가운데 이런 그물 라인이라든지 뒤로도 그렇고 이 깔끔한 라인을 제가 좋아해서 입었을 때 압박감이 없어요. 한 사이즈를 높게 사니까. 대신에 제가 이거를 막 러닝을 하거나 타이트하고 막 고강도의 운동을 아마 하진 않겠죠? 그래서 저는 딱 가슴을 잘 잡아주는 게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정 사이즈로 구매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요가복 소재에 얘네가 좀 신축성이 좋고 좀 타이트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한 사이즈를 업해서 구매를 하면 좀 편안한 느낌이 드는 거고 본인 정 사이즈에 맞게 사면 딱 알맞게 좀 타이트하고 잡아주는 느낌이 난다 이럴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29,000원으로 나와서 19,000원에 구매를 했어요. 가성비가 훨씬 좋다고 느꼈고 리뷰 평점이 지금 4.9점이에요. 그리고 좀 좋았던 거는 크롭 나시인 것도 있지만 가슴 쪽이 부담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넓게 이제 라운드 쉐입으로 가서 굉장히 좀 차분한 느낌을 얹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잭시믹스에서 10가지 컬러로 진짜 요즘에 엄청 많이 팔리는 제품을 샀거든요. 글로리아라는 제품명을 가지고 있고 틸 그린 M 사이즈를 샀다가 글쎄 너무 큰 거예요. 제가 잭시믹스는 M 사이즈지 하면서 샀는데 사고 나니까 거의 뭐 엄마 큰 옷 뺏어 입은 느낌이 나서 S 사이즈를 추가로 구매했거든요. 지금 S 사이즈를 입고 있는데 S 사이즈를 또 두 개 샀어요. 전 맨날 이래요. 리뷰가 무려 2,278개. 총 평점이 4.9점. 저는 실은 제가 이걸 하나 살 거를 세 개 사고 M 사이즈를 분명히 사면 맞을 것 같았는데 S 사이즈여가지고 약간 혼자 괜히 상처받아가지고 이 제품 별로야 하고 있었는데 제품이 너무 이제 평이 좋은 거죠. 저번에 다시 열린 마음으로 봤더니 진짜 군더더기 없어요. 10개의 색이 일단 사람들한테 많은 만족감이나 선택권을 주는 것 같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네모 막 하는 것보다는 좀 라운드 쉐입의 크롭 느낌이라고 하더라도 좀 이렇게 넓은 밴드보다는 얇은 밴드에 좀 얄쌍한 라운드 쉐입을 좋아하다 보니까 약간 얘는 좀 딱딱한 느낌의 여성스럽고 좀 이렇게 차분한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제 개인적인 선호는 방금 전에 입었던 아비가엘 라인이 조금 더 제 스타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M 사이즈를 여기 위에 한번 덧대서 입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깨란지 이런 데 좀 남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 보면은 입었는데도 이게 뜨잖아요. 이거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고
지금 어깨도 여기가 지금 이미 덧 입었는데도 떠요. 근데 이게 제가 만약에 안에 잡아준 옷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M사이즈 입어도 그냥 좀 헐렁하지만 입을만한 하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잭시미스 전반적으로 옷이 좀 사이즈가 작게 느껴지는 제품들이 대다수이고, 다만 이 글로리아 제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조금 더 원단을 더 많이 쓴 느낌? 아무래도 어깨를 좀 더 이렇게 두껍게 쉐입을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본인의 사이즈에 맞게 구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보카도 코리아 제품이에요. 아보카도는 원래 해외 브랜드인데 코리아에서도 이제 매장이랑 사이트가 생기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아보카도 제품 자체가 지금 탑 종류는 처음이거든요. 약간 이렇게 요가 강사들이 많이 입을 법한 쉐입이나 그런 디자인, 그 다음에 염색하는 그런 패턴 자체가 이게 후연 방식으로 들어가게 돼요. 약간 색 바랜 느낌이 드는데, 이 제품은 제가 입기가 좀 그랬던 게 빈티지 락이라는 컬러로 프리 사이즈예요. 여기가 프리 아니면 S 사이즈가 있는데, 그러니까 44 반에서 한 55 반 정도의 여성분들만 제품을 입을 수 있는 것도 저는 일단 우리나라에 제품이 좀 더 많이 사이즈가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입었을 때 어깨가 진짜 한없이 늘어나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 이게 내 몸에 맞게끔 늘어난다라고 하는 레깅스나 그런 탑에 대한 리뷰를 제가 많이 봤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안에 캡이 보통 스킨 색깔이 들어가 있거든요. 얘가 되게 웃긴 게 이렇게 튀어나와요. 이거 리뷰에서도 똑같이 봐가지고 이거 하나 입었는데 여기 올도 지금 이렇게 풀려있고, 이렇게 해도 티가 나고, 얘를 밑으로 숨기려고 해도 여기가 티가 나고 하니까 얘를 어떻든 어떻게 입어야지 하는 느낌이 들었고요. 이게 한없이 늘어나니까 저는 가슴이 가끔 부었다고 느껴지는 날에는 이게 쏟아지니까 이 어깨에서 잡아주는 느낌이 좀 약하더라고요. 대신에 막 피부를 압박하거나 그런 느낌은 없었고, 이 금액이 88,000원이라서 비싼 거거든요. 근데 그 비싼 만큼에 대해서 편안함을 줄 수는 있지만 좀 안정적인 느낌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도 조금 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제품은 되게 딱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느낌이 들 거예요. 아보카도가 가먼츠 다잉이라고 해서 그 후연 기법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독 세탁을 권장한대요. 모든 제품들을. 그리고 원사이즈랑 그런 신리스, 재봉선을 없앤 그런 기술법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부드러운 촉감 대신에 잡아주는 그런 안정감을 부재한다. 약간 이게 제 평가예요. 이 제품은 바레브라 젠블루라는 컬러이고 78,000원이었어요. 얘는 88,000원이고 얘는 78,000원인데 좀 요가복 브랜드 치고는 확실히 얘네가 좀 금액 자체가 좀 하이프라이스라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아쉬운 게 갑자기 사이트에서 이 제품이 사라졌어요. 제가 이거 구매한 지가 지금 불과 3주, 2, 3주 됐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이 사이트에서 내용을 정리하려고 보는데 없어요. 그거 정보가 없습니다. 지금 이 제품은 너무 얇고 지금 패드가 지금 다 비칠 정도로 정말 얇은데, 약간 내가 속옷을 지금 와이어리스 브라를 입고 있는데 이거를 78,000원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비싸게 와닿는다 약간 그런 제품입니다. 가성비를 일단 잘 모르겠어요. 아보카도 싫어하는 건 아니고 조금 더 이제 저랑 친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컬피그 제품이에요. 레깅스 브랜드를 다뤘었잖아요. 거기서 몇 가지 제품을 소개하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다섯 가지 브랜드 정도는 제가 리뷰했던 거에서 가지고 왔어요. 얘는 플렉스 숏 브라탑이라고 해서 제가 스컬피그에서 플렉스 레깅스를 칭찬했었거든요. 그래서 S 사이즈고 46,000원으로 나왔는데 저는 29,000원에 구매를 했어요. 레깅스랑 세트로 같이 구매를 했었거든요. 많은 여성분들의 기준이 저는 어느 정도인지 다 그냥 개인차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사이트 평점은 또 높게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은 제품의 다양한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좀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관점으로 봤을 때 4.9점이라고 했을 때 제 경우에는 한 4.0 정도를 주고 싶고, 왜냐면 이 겨드랑이 암홀이 좀 크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이 얘네가 굉장히 짧고 얘네가 넓다 보니까 가슴이 모아지는 느낌이 아니라 좀 약간 이렇게 퍼져 보이는 느낌이 들지 않나 싶고, 라이트 서포트 중에서도 진짜 약간 이건 서포트가 아니라 그냥 진짜 편한 신리스 브라를 입은 느낌? 방금 전에 제가 아보카도 브랜드 입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깨끈이 일단 넓어서 그만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웨이트보다는 요가랑 필라테스에 딱 최적화되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바로 이 제품을 입고 왔는데 정말 반전의 제품이에요. 딱 앞에 보면은 이렇게 딱 얇은 끈에 깔끔한 제품이다는데 갑자기 뒤돌면 이렇게 어마무시한 반전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 얘는 너무 비싸게 가격이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무려 62,000원. 사이트에서 39,000원에 구매를 하긴 했는데 포스트랩 브라탑 크림 민트 색상이고요. 레깅스에 비해서 좀 금액이 너무 다소 높게 설정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200개가 넘는 리뷰 중에서 평점이 5.0이었어요. 근데 저는 평점이 좀 놀랐고 제가 만약에 리뷰를 넣었다 그러면 저도 한 4.0 정도? 왜냐면 금액이랑 원단이 좀 아쉬워요. 원단이 좀 빳빳한 느낌도 들고 좀 더 부드러웠으면 좋았겠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아마 이런 재봉선이나 이 마감을 하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저는 디자인이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이 뒤에가 이렇게 훌러덩 파져 있으니까 잡아주는 느낌도 굉장히 약하겠다 싶었는데 또 가슴도 생각보다 잘 잡아줘요. 근데 좀 이제 피부 표면적으로 닿는 거에 약간 예민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요 끈 하나가 가장 밑에 있는 이 끈이 살짝 불편함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근데 저는 지금 입었을 때 S 사이즈를 입었는데 뭔가 나를 압박한다, 조인다 그런 거는 없고 등은 진짜 아무것도 안 입은 느낌이 나고 딱 이거 하나가 나를 잡아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콘치웨어, 럼블랙, 그 다음에 이치데이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콘치웨어,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에어라이트 라인으로 이 제품만 색상으로 거의 10개 가까이? 맞아요. 11개의 컬러가 스몰, 미디움, 라지로 총 나와 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라인업이 늘어나긴 했어요. 근데 얘 보면 애기옷 같지 않아요? 저는 얘 입었을 때 저한테 몸은 맞는데 어깨에 이런 끈들이 좀 울고 바스트가 있는 분들한테는 좀 답답한 느낌으로 다가오겠다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고 하지만 이제 레깅스랑 좀 약간 패션으로 깔맞춤으로 입을 때에는 괜찮다고 느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콘치웨어 제품도 그렇고 이 이치데이에서 나온 이 제품도 그렇고 럼블랙에서 나온 이 제품도 그렇고 세 개 다 스몰 사이즈를 구매하는데 약간 입으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답답해?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작게 다가와요. 그래서 요가복 라인에서 이제 사이즈를 선택할 때 답답한 느낌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잭시믹스 때 리뷰한 것처럼 한 사이즈를 업해서 사는 거를 추천드리고 리뷰를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 크롭 라인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 제품은 럼블랙의 베이직 트로이 브라탑 로즈 스몰 사이즈고 19,900원이거든요. 또 가성비가 좋아요. 왜냐면 제가 입었을 때 가슴 라인도 되게 예뻐 보였고 가슴이 뭐 부담스럽게 파인 정도가 아니어서 그리고 제가 크롭 라인을 좋아하는데 제 허리 둘레, 이 흉곽 둘레를 예쁘게 잡아주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예쁘다, 디자인적으로 예쁘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한 제품이고 이치데이에서 BL 숄더 스트링 브라탑인데 그린 스몰 사이즈예요. 얘는 뒤에는 진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앞에 오히려 가슴 부분에서 이 세로선이랑 디자인적으로 좀 포인트를 준 제품인데 얘는 방금 전에 럼블랙 제품에 비해서는 다소 가슴이 조금 더 가슴 라인이 도드라져 보이는 편인데 얘도 제가 봤을 때는 크롭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롱 라인의 브라이다 보니까 제 가슴을 잡아주는 느낌이나 이런 거는 안정감이 있었고요. 가슴이 진짜 커 보여요. 제가 아까 아디다스 입은 것처럼 푸쉬업 기능이 있는 것처럼 가슴을 모아주는 느낌의 약간 타이트함이 있었고 얘가 34,000원이었어요.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에서 총 4가지 컬러가 있었고 일단은 공통적으로 리뷰했던 요가복 브랜드의 제품들은 좀 타이트하게 느껴진다. S 사이즈이지만 X 스몰 사이즈들을 많이 입은 느낌이 난다. 하지만 반면에 날씬해 보이는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착용감이 이게 타이트하고 이게 잡아줬다는 느낌보다는 답답한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이 세 가지 제품 다. 그래서 가슴이 조금 있는 편이라면 무조건 한 사이즈 업 추천을 하고요.
디자인에 나는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편이고 아담한 체형이다. 그 기능보다는 디자인, 사진 찍는 것도 좀 좋아하고 좀 예쁜 걸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색감이나 디자인 위주로 많이 나온 제품들 많잖아요. 대신에 가성비는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제 최애 브랜드 룰루레몬 차례인데 저는 룰루레몬 브라 제품을 거의 종류별로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단은 이 몰드 형태로 나온 일체형 브라가 있거든요. 제가 룰루레몬 편은 따로 타올 영상을 이미 찍어놔서 좀 가볍게 훑고 지나가려고 해요. 지금 보시면 얘는 많이 때가 탔을 정도로 진짜 막 입는 브라 중에 하나예요. 입으면 안 입은 느낌이 나요, 솔직히. 그래서 이 제품이 첫 번째로 나오고 나서 이 약간 몰드 형태가 너무 편하고 가벼워서 속옷 대용으로 이제 이거를 구매를 색깔별로 하기 시작해서 이미 저는 이거를 세 가지 컬러를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런 블랙 컬러 같은 경우에는 뭐 비치는 흰 색깔 옷을 입었을 때는 되게 굉장히 애용을 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브라라고 해서 78,000원이에요. 다소 비싸요. 하지만 저는 얘를 그냥 마르고 닳도록 입겠다는 약간 의지로 구매를 한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제품은 에너지 브라라고 해서 룰루레몬에서 이 X자 두 개가 겹쳐져 있는 디자인으로 나온 제품들이 많아요. 보통은 단색깔 위주로 쭈르륵 나오는데 지난 분기부터 해서 이 워싱 스타일의 뭐 블루 라인, 그 다음에 보라색 라인, 뭐 약간 그린 노란 라인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컬러별로 해서 이 워싱 스타일의 제품이 나와서 위아래를 세트로 입으려고 샀고요. 지금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4사이즈예요. 룰루레몬은 이 사이즈부터 단계별로 이 사이즈씩 업되거든요. 2, 4, 6, 8, 10, 12. 저는 이 사이즈를 입을 수 있는 둘레를 갖고 있지만 룰루레몬 역시 신축성이나 이런 늘어나는 정도가 굉장히 좀 광범위해서 4사이즈를 입어도 충분히 이 둘레나 가슴이 편안한 느낌을 받고요. 특히 저는 룰루레몬에서 좋아하는 게 이 어깨가 답답하지 않아서예요. 어깨가 답답하지 않으면서 잡아주는 느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원단의 느낌이라서 어깨가 불편하지 않으면서 가슴을 올려주는 느낌도 있고 딱 봤을 때 이렇게 단정하고 깔끔한 느낌이 들어서 이 에너지 브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몇 가지 제품이지? 한 10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이즈는 4사이즈고 93,000원이에요. 근데 제가 얘를 한 6년 전에 산 제품도 아직 가지고 있고 해진 느낌보다는 충분히 잘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오래 두고 입는다고 봤을 때는 가성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는 룰루레몬을 좋아하니까 이런 약간 편파적인 약간 편애하는 그런 리뷰가 나올 수 있겠어? 아까 X자가 교체되는 이런 스타일이라고 했는데 에너지 브라 롱라인이라고 해서 에너지 브라인데 이 라인 자체가 좀 길게 나오는 제품도 있고요. 이거랑 똑같은데 앞면 자체가 좀 더 암홀부터 해서 이 가슴이 좀 꺼리 라인까지 오는 제품도 있는데 저는 일단 군더더기 없는 이 기본 라인을 가장 좋아하는 편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입고 있는 제품은 제가 수많은 홈트레이닝에서 착용하는 브라인데요. 지금 어디에서도 판매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지금 겉으로 봤을 때 이런 여기에 메쉬 라인도 너무 독특하고 뒤에 라인도 너무 독특해요. 근데 보시면은 뒤에 이렇게 그 후크가 한 4단계로 돼 있어서 제가 많이 먹든 적게 먹든 생리 전이든 생리 끝났든 체중이 한 2kg가 오르든 내리든 다 커버해주는 약간 만능 스포츠 브라거든요. 제가 지금 이거를 구매 내역을 찾다가 결국에 못 찾아서 지금 제품 이름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이거를 사왔고 한 번은 온라인으로 미국에서 주문을 했었는데 왜 샀냐면은 제가 이걸 너무 주구장창 입으니까 거의 노랗게 살짝 거의 때가 타가지고 다시 새롭게 구매도 하고 계속 같이 두 개를 병행해서 입고 있거든요. 근데 금액도 아마 이거는 93,000원 정도로 구매를 하지 않았나 싶고 사이즈도 제가 룰루레몬에서 구매할 때는 32C 정도로 구매를 하거든요. 그게 한 70C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뭔가 하나 가슴이 편하고 막 여기저기 다 잘 어울리고 어깨도 제가 아까 말했듯이 가슴이 부담스럽지 않고 암홀이 편하고 가슴이나 둘레에서 잡아주는 느낌이 딱 적당했을 때 저는 이 제품을 몇 년이고 계속 재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올해도 부디 이 제품이 또 라인업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다음은 제가 32C 사이즈가 느낌이 어떤지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제품인데 어코이프라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32C로 이렇게 둘레랑 컵으로 고를 수 있는 형태인데 제가 얘를 좋아하는 이유는 둘레가 이제 아직 룰루레몬은 30 사이즈가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30 사이즈가 맞을 정도로 둘레가 좀 가는 편이라서 32를 어쩔 수 없이 입는데 이 제품 안에서 가슴을 일단 예쁘게 모아주고 그래서 저는 속옷 대용으로도 많이 입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뒤가 너무 예뻐요. 이 메쉬가 되게 알록달록 이 디자인을 X자 여기 부분을 너무 잘 뽑아서 제가 이 제품 되게 좋아하거든요. 브라운 컬러는 이번에 새로 구매를 한 거고 하늘 색깔, 그 다음에 카키 색깔 또 하나 색깔 더 있는데 그러니까 4가지 정도 제품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사진 촬영할 때 이제 백라인도 많이 보여지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대용으로도 너무 좋고 입었을 때 둘레가 꽉 조이지 않고 좀 어떻게 보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가슴을 예쁘게 모아주는 느낌 때문에 자주 입고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제품 쇼크업소버 브랜드예요. 럼브라 블랙 실버 스포츠 브라 제품이고 제가 70C로 샀다가 75C로 교환을 했어요. 제가 그때 많이 먹고 체중이 한 1kg 정도 올라 있었는데 이게 조금 약간 타이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이 쪘나? 했는데 다시 보니까 이 제품 자체가 좀 이 몸에 딱 맞게끔 좀 설계가 됐거든요. 근데 사이즈가 무려 65A컵부터 75D컵까지 30개의 사이즈를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브랜드를 일단 처음 알게 돼서 놀랬고 금액은 12만원인데 제가 64,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러너를 위해서 설계된 얼티밋 럼브라인데 러닝 어워드 수상도 하고 하이 서포트, 그러니까 서포트를 굉장히 높게 해주면서 흔들림을 78% 줄이고 마찰 없이 편안함을 제공한다고 적혀 있는데 저는 실제로 그 이 설명들에 공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특이하게 패드가 없어요. 노패드인데 이게 가슴이 막 부담스럽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여자 가슴을 이렇게 딱 하나로 모아주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의아하고 약간 의문이 들 정도였는데 가슴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가슴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렇게 노력 끝에 이 브랜드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이트만 쭉 훑어봐도 굉장히 디테일하고 친절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강했고요. 6개월마다 사이즈 체크를 권장하더라고요. 왜? 우리 여자의 가슴은 소중하니까. 약간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는데 그 정도로 여자 가슴은 호르몬이라든지 체중이라든지 컨디션에 따라서 모양이나 그런 사이즈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6개월마다 사이즈를 측정해서 내 몸에 맞는 제품을 입기를 권장을 하고 있고요. 윗가슴 둘레랑 밑가슴 둘레를 측정한 다음에 사이즈표를 참고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게끔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되게 높다고 느껴졌지만 그만큼 기능적이고 정말 전문적인 제품으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러닝 종목을 하시는 분들 밖에서 뛰거나 뭐 실내에서 뛰는 뭐 스쿼시나 뭐 이런 라켓 종목도 포함이 되고요. 뭐 등산이든 뭐 달리기든 뭔가 활동적인 움직임이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한 번쯤 경험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이 제품까지 해서 모든 브랜드를 다 다루진 못했지만 거의 20개 이상의 지금 브라탑들을 보여드렸거든요. 제품 하나하나 정말 특징이 다르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것들이 있었고 정말 약간 놀랐다, 디자인이 정말 좋다, 아니면 착용감이 너무 불편하다 하는 정도의 그런 제 체감적인 느낌은 달랐지만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레깅스를 다루듯이 이 브라탑은 사람마다 더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를 기준으로 보는 거는 제 체형을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돼요. 저는 누가 봐도 흉곽이 얇아요. 흉곽이 굉장히 얇고요. 그에 반해서 가슴에 컵 사이즈가 있는 편이고 생리 전에 호르몬 이런 갭이 굉장히 커서 가슴 사이즈가 한두 컵 사이즈는 무조건 업이 돼요. 매달 생리 전에 가슴이 커지는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할 거예요. 정말 가만히 있어도 가슴이 아픈데 그 몸무리가 커질수록 조금만 제자리에서 한 번만 쿵 뛰어도 가슴이 출렁거리면서 그 통증이 같이 동반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내가 그런 시기마다 어떤 운동을 하는지 어떤 종류나 어떤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브라를 선택해서 고르기를 원하고요. 처음에 인트로에서 말씀드렸
듯이 일반 브라보다는 운동을 할 때는 운동의 효과와 집중도를 위해서 스포츠 브라를 입고 가슴 건강 또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 또 원하는 리뷰가 있다면 마음껏 저한테 요청해주세요.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하고 체험을 해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